안녕하세요. 오늘은 호흡법 둘째 시간입니다. 자, 흉식호흡, 복식호흡. 너무나 힘들고 잘 안 되죠? 근데 계속 해야 돼. 빨대를 이용해서 계속 뽑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여기 입술에 그 소리를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았을 때. 내야 돼. 이제 한번 소리 내보자. 선생님 그대로 해가지고 턱에 대고 그대로 올렸어. 그리고 고개는 살짝 숙여봐. 고개는 살짝 아래 책 보는 것처럼 고개는 살짝 숙여봐. 허리 구부러지면 안 돼. 허리 구부러지면 안 돼. 허리는 바로 펴고 가슴도 펴고 여기서 이렇게 대고 살짝 머리를 인사하듯이 다시 여기다 대고 너무 인사를 많이 했네. 자기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소리에 조금만 선생님 소리 안 나요. 그래, 소리 안 나는 것도 정상이고 소리가 잘 나는 것도 정상이야. 그랬을 때 자, 그 머리는 살짝 숙이고 자, 단소를 살짝 낸 위로 들어올린다. 소리가 거의 나는 부분 있잖아. 그 나는 부분에서 정지. 다시 여기 가운데 대고 뽀뽀하고 똑바로 잡았지? 삐뚤어지지 않게 잘 잡았지? 뽀뽀해서 그다음에 올려봐. 그다음에 후 하고 불어봐. 선생님 소리 안 나요. 자, 선생님이 다시 얘기해. 해줄게. 요 안으로 공기가 50% 바깥쪽으로 50% 반반 나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저음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뻗치는 게 아니라 고개를 살짝 인사하는 것처럼 살짝만 숙여주고 요거를 높낮이를 맞춰. 나는 여기가 잘 돼요. 난 여기가 잘 돼요. 전 여기가 잘 돼요. 자, 구멍을 맞추면서 살살살살 돌리면서 윗입술과 맞춰봐. 앱. 꼭 누르면 바람 들어가는 구멍이 없어져. 이만큼의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의 구멍이 있었는데 구멍이 없어져. 또 너무 이게 설렁설렁 되면 그리고 제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는 입이 모아지는 거예요. 입이 모아지는 거예요. 입이 모아지면 안 돼. 여기가 하고 만들어져야 돼. 선생님, 저는 세우니까 잘 안 되고 내리니까 잘 돼요. 그걸 찾아야 돼, 빨리. 오늘 찾아야 돼. 나는 이렇게 돌리고 옆으로 해도 잘 안 돼요. 자, 여기에 딱 맞춰서, 여기 단소가 있잖아? 단소 이만큼을 막아야 돼. 얘가 구멍 여기를 꽉 막아줘야 돼. 그래서 위에 있는 그 부분에 거기다가 바람을 반반 집어넣는 거야. 리코더 입구 봐봐. 리코더 입구 보면은 거기에 꼬막해 가지고 약간 얇게 구멍이 좀 뚫려 있거든? 그것처럼 요것도 요걸로 이걸로 이렇게 막아주면서 이걸로 막아주면서 요만큼의 바람만 들어가는 구멍을 아랫입술하고 그 턱으로 만들어줘야 돼. 치구를.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완전히 다 막아버리면 힘들지. 그래서 여기 딱 만드는 거를 자기 입모양에 맞추는 거야. 그 입모양에 맞추면 움직이면 안 돼. 호흡 불 동안. 그래서 여기서
호흡은 선생님 몰라라고 빨 때. 선생님 잘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허리를 펴. 그 다음에 가슴도 넓게 좀 펴줘. 그 다음에 가볍게 이거를 다 막지 마. 구멍 막지 마. 구멍 막지 마. 구멍 막으면 소리 내기 힘들어. 그리고 뭐 여기 배우지도 않은 밑에까지 다 막으면 안 돼. 막지 마. 막지 말자. 그리고 여기 선생님 쑥 들어갔는데 여기 밑에다가 대고 그대로 올려. 그래서 고개를 살짝 안녕하세요 살짝 인사하듯이 그러면서 살살살 천천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입술 모양 일자로 일자로. 어떤 친구들은 여기 아래턱을 살짝 일부러 미는 친구들도 있어. 미는 친구들도 있어. 기미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여길 최대한 어떻게 다 막아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아줄 수 있게끔. 얘가 이렇게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위에 구멍 살짝 있는 걸로 공기가 위로 들어가고 밑으로 들어가고 위로 들어가고 밑으로 들어가고 밑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저음이 나오고요. 위로 올라가면 고음이 나오고 그 다음 밑으로 가면 따뜻한 바람으로 해서 저음이 나오고 위로 올라가면 찬 바람으로 센 고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찾아야 돼. 호흡이 아니, 선생님 저는 3초밖에 못 불어요. 안 돼, 안 돼. 5초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최대한 느낌상으로 다 막는다라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입술은 에에 그 다음에 김치 여기다 바라지는 거야. 에 그 다음에 여기 막아주고 그 다음에 빨대 불듯이 자, 5초 해보자. 시작. 어때? 어우, 저 2초 났어요. 2초, 1초 났어요. 저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자, 생각을 해야 돼. 여기를 막아주고, 요 입술 아래에다가 해서, 그 위에다가 바람을 집어넣는데, 좀 더 길게. 그러면서 이게 오르락내리락해서 잘 안 되면 살짝 머리 숙이고 자, 자기 소리를 찾아야 돼. 어, 선생님 전 이게 잘 돼요. 이게 잘 돼요. 이거 잘 돼요. 그건 선생님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선생님도 아랫치아가 약간 여기가 삐뚤어졌거든.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그렇게 똑바른 운지는 아니야. 그래서 리코더 저기 수업 들은 친구들은 알지만 선생님 약간 이게 삐뚤어져 있지? 그것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소리를 찾아야 돼. 오늘 그게 큰 일이야. 자, 호흡하는 거. 호흡. 그 다음에 입술 모양 만들어서 여기 막는 거. 그 다음에 불어주는 거. 막지 마, 막지 마. 막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찾아야 돼. 어, 난 요 소리가 제일 잘 나네. 선생님, 그래. 하루아침에 바로 안 돼. 어, 나 잘 되는데요? 어, 잘 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여러분들 분명히 거울 있으면 거울을 봐봐. 입모양이 모아졌을 거예요. 이거 통통하게. 이거 통통하게. 리코더 물듯이. 빨대 물듯이. 근데, 입술이 스마일. 최대한 벌려줘. 그 다음에 여기로 요 구멍을 막아줘. 그 다음에 바람을 불어주는데
윗배가 아니야. 아랫배 하듯이. 자, 아무것도 안 막은 이걸 태라고 그래. 태. 미야. 도레미파솔라시 태야. 미. 태왕무임중. 태왕무임중.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태왕무임중. 태황무임중. 여러분들 머리 좋으니까는 외울 수 있지. 태황무임중. 태황무임중. 와, 선생님 다 외웠어요. 미래도 솔, 라솔. 미래도 라솔. 미래도 라솔. 미래도 라솔. 그게 뭔데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오선보에 나오는 개 이름이 미래도 라솔이고, 그 다음에 태황무임중은 율명이야, 율명. 아유, 나중에 알자. 지금은 오늘은 이제 바람을 부는데 세게 불지 마. 따뜻한 바람으로 밑으로 M, F 후루 불어봐. 후루 그만. 선생님 여기가 아파요. 아파, 아파, 아파. 이 예쁜 살에 이 플라스틱을 대니 얼마나 아프겠어. 그리고 선생님 머리 아파. 계속 공기를 뽑아내니 뇌 산소가 부족하지. 선생님 배는 안 아플 텐데. 자, 다시 한번. 고개도 살짝. 입술 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여기를 제대로 못 막는 친구, 그 다음에 입술이 모여지는 친구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어떤 걸까? 그러면서 살짝 머리로, 그 다음에 단소로, 그 다음에 선생님 그랬죠? 아까 요거 위에 볼록 나온 U자 윗입술로 해서 뽀뽀해서 똑바로 삐뚤었나? 똑바로 됐나? 닦고 똑바로 됐군. 그럼 그 상태에서 아랫입술로 여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으로 찾을 수 있을까? 선생님 저 이만큼밖에 안 막혀요. 선생님 저 이만큼 막았어요. 그 느낌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 바람이 반 바깥으로 안으로 바깥으로 갈라져서 들어가는 거. 그걸 잘 이해하고 돼. 거울 갖다 놓고서 입모양 입술 엠 자, 찾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해놓으면 벌써 절반 성공! 절반을 성공한 거야. 다 한 거야. 나머지는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절반을 다 해놓은 거야. 여러분들 이거 잘 안 되면 다시 강의 다시 들어. 알았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소리 내보자. 태! 소리 낼 거야. 안녕!